여기 보시면은 감자전용이 자본금만 요렇게 그 80% 정도가 줄어든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액면가에 500원 보통주를 100원으로 감액을 하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주식 수익 변동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거짓 없는 방송, 신뢰도 높은 방송, 주식 고객님 문겨동입니다. 네, 오늘 경남제약 이게 장중에 좀 이벤트가 많았죠. 마이너스 24%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가총액이 404억 원인 이런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뭐 꾸준히 우리에게 레모나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지만 매출액 자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다. 과거에 이게 그 횡령배임 이런 거에 엮이면서 그때부터 주가에 계속 복잡한 흐름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 아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거나 이 제약회사의 최대 주주가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라는 것도 코미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투자 관련 주요 경영 사항에서 경영지배인 선임위권이 나왔어요. 조정영 씨가 이제 됐는데 전 필링크 대표이사이자 현재 K바이오 컴퍼니 대표이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세력 지분 지도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것만 보자면 필링크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젠벡스링크라고 바뀌었고 여기도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영지배인을 갖다가 선임을 하면서 감자 결정까지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감자전용이 자본금만 요렇게 그80% 정도가 줄어든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액면가에 500원 보통주를 100원으로 감액을 하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주식수의 변동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무상감자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어떻게 돌려주는 부분도 없다. 원래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주주들에게 배분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뭐 자본 잠식에 대한 그런 우려나 여러 가지들을 해소를 시키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력주도 잠깐 볼게요. 아까 보시면 여기 제맨컴퍼니 필룩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최근에 경영지배인이 선임된 그 전에 대표이사로 있었던 곳 여기 보시면 여기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뭐 파나진 HLB그룹 이렇게 되어 있고 초록뱀도 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리튬 관련된 것들 그다음 로봇 관련된 회사들도 엮여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로스앤밸류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 관련된 회사들이 또 이슈가 있었죠. 휴마시스가 이제 최대 지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휴마시스도 여기 보시면은 아까 K바이오 현재 있는 분이 경영지배인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로스앤밸류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인콘 이런 식으로 여기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미래ING 이런 쪽 라인이 또 있다. 타고 가다 보면 에디슨 EV도 있고요. 요거 상장 폐지 결정됐죠. 그다음에 SE홀딩스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웰바이오텍 거래 정지된 리튬 테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경남제약, 블레이드 엔터,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보시면 휴마시스가 이렇게 블레이드 엔터를 들어왔다. 들어왔고,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또 엮여 있다. 삼부통운 DYD. 여러분, 익숙한 회사죠. 결국에는 삼부통운과 DYD가 웰바이오텍과 여러 가지 회사들도 엮여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감자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다. 감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회사에 대해서 자본금을 좀더 확충시키지는 못하지만, 재무 비율을 갖다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눈속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어쨌거나 무조건 좋지 않은 겁니다. 무상감자라는 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남제약 차트를 한번 보면은 보세요. 여기 피인수로 당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또 바로 무상감자 이게 나오니까 꼬라박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무슨 말이냐? 야, 이거 진짜 등락으로 한번 잘 해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분명히 누군가가 여기서 최대한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한번 흔들고 나갔다. 그렇게 되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1750원에서 지금 단기간에 1200원까지 빠졌다. 그럼 마이너스 30% 이상의 변동폭이 단기간에 한두달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 어마어마한 거래량 터졌으니까 분명히 나갈 사람은 다 나갔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뒤로 돌려보면 과거에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여기를 집중을 했는데 요 뒤에 조금만 돌려도 이렇게 대박인 경우가 있고요. 요때도 이탈을 했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이탈을 했을 거고. 요 뒤로 좀더 돌려보면 여기도 당연히 이탈을 했겠죠. 당연히 뒤쪽 보시면 이렇게 거래 정지 됐을 부분 모든 것들 다 세력들이 뭐 왔다 갔다 했던 거
분명히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랫침 있는 종목들, 압정처럼 올라온 것들, 제가 매수해서 밟으면 피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물론 단타성 자금에 대해서 시드머니가 좋기 때문에 급등락이 있는 걸로 해야지 원금을 찾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종목은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 한계 기업이니까. 한계 기업이잖아요? 지금, 자신의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차라리 파산을 하고 청산시켜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 나을 정도의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의도는 이러한 주가의 변동성에서 슬쩍슬쩍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기성 자금에 대해서 이제 놓지 못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가 세력주에 크게 당해서 원금을 크게 잃었다. 그래서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등락이 심한 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두 번째, 나는 이미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이런 종목이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둘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선물 실전방으로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선물 실전방 오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레버리지를 높게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수익을 찾아가시는데 오히려 근접이 된다. 1,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는 방인데 한 달에 그래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익률을 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10에서 20% 정도를 갖다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레버리지를 안정하게 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전혀 걱정이 없다는 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손실 이제 만회하시겠다고 추격 매매로 막 들어갔다가 여기 고점 올려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거는 손절 금액이 제 실전방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몇십 배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진행을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 뜨고 있는 번호로 한 번씩 연락 주시면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신세계가 있는 거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뢰만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 정직하게 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세력지도 종목,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들은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